여기가 좀 빨갛빨갛하잖아요. 홍관이 있는 거고요. 이게 각질화돼서 다 떨어질 거예요. 양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갈라지는지 이런 거 볼 거고요. 만약에 귀가 또 모양이 달라졌다. 어머나. 코에 이렇게 있는 거는 피지선이 막혀서 그런 거라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거고요. 우리 애기 한쪽은 발찌, 한쪽은 이름 이렇게 하고 다닐 거예요. 아마 배꼽도 잘 달려 있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 떨어질 가능성 많아요. 방에서나 이렇게 산모님하고 계실 때 탈락되면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케이스에 넣어서 드릴 거예요. 우리 아가들은 머리가 아니고 목하고 엉덩이를 잘 받쳐 주셔야 되세요. 이렇게 목이 꺾이지 않게. 아, 눈 떴다. 사진 한번 찍어 주시고요. 네. 해서 하시면 되시고요. 한번. 먹었니? 응. 와우, 맛있었어. 나? 또 먹었어. 그죠? 네. 왜 태종이 이렇게 얌전하지 않게 해놓고는, 그지? 그죠? 저도 있어요. 나도 그래요. 그지? 그래서 애기들은 머리만 잘 받쳐주면 돼. 아유, 우리 반방이 조만간 안노에 이렇게 생겼어. 응? 그지? 여기서 이제 애기 품에 안에 얘 뒤통수를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려. 그리고 이 손으로 이렇게 감싸. 그러면 애기 목이 약간 이렇게 뒤로 꺾여도 돼요. 그래야 숨 쉬고. 해봐봐. 이름 부르고. 엄마가 뒷목으로 숙 찍어놔야겠어. 그렇지. 그렇지. 아이고. 올려. 옳지. 잘하셨어요. 자, 그런데 몸에 힘 빼고. 올릴 때 이게 등목을 잡아서 이렇게까지 이렇게. 아, 더 하자. 네, 훨씬. 한 손으로 몸에 힘 빼고 얘네 힘 주면 싫어해. 방방. 방방아. 그래. 네, 맘마 먹읍시다. 이렇게 해서. 옳지. 이렇게. 엄마 아빠가 편해. 애기들. 네. 근데 이게 처음이라서 긴장되니까 계속 힘들어가더라고요. 다들 긴장해. 그래서 네. 힘든 거야. 그러니까 본인들이 긴장하니까 본인들 체중을 애기한테 같이 실어서 힘 빼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. 나중에 손목 같은 아픔 이런 손으로 대도 되고 뭐 벽에를 놓고 대도 되고 본인들이 편하게 힘을 안 줘야 애기한테서. 병방이 맨날 아빠 모자 쓴 것만 보네. 여기 아빠 모자 벗고 올게. 기분이 어떠세요? 아직도 얼떨떨. 눈이 큰 건가? 눈이 커. 한번 사진 올려봐. 약간 좀 평가를 받아. 요, 띠요. 어깨에 힘 더 빼봐. 힘이 들어가지 저절로. 근데 확실히 우유 수유 할 때는 이렇게 막 쭉쭉 빨다가 갑자기 이렇게 잠들어. 이게 엄마 냄새가 나서 편해서 그런 게 진짜 맞나 봐. 안방 씨. 엄마 생각났지, 방방아. 사진 또 찍을게요.
마귀야. 엄마 간식 좀 먹을게. 뭐라고? 제일 힘센 포크레인이야, 윤호? 아이고, 미안해. 5시 반에 먹었다면서 조금만 참자.
이게 무슨 일이야? 띠용? 여기 눈썹이 이렇게 솟는 게 아빠랑 똑같네. 방방